왜 저러고 계시지? 계속 주무세요. 왜 안 나와요? 이러다 카페 문 닫겠어요. 예, 알았어요. 예, 지금 금방 나와요. 빨리 와요. 예. 어떻게 여기 계세요? 아, 저 이 회사 다니니까요. 여기 영업팀 과장님이셨어요? 영업팀 과장? 퇴근하려는데 주무시고 계셔서 그냥 좀 도와드릴까 하고 있었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퇴근하세요. 요거 하던 것만 마저 하고 갈게요. 근데 저 여기 자주 왔었는데 한 번도 회사 안에서 마주친 적이 없네요. 아유, 이 회사 꽤 큰 회사예요. 직원도 엄청 많고요. 아, 근데 왜 늦은 시간에 혼자 이걸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제가 낸 아이디어가 또 평가를 좋게 받아서요. 일 잘하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보상은 일이잖아요. 아, 당근도 좀 받으셔야 될 텐데. 아이씨, 어떻게 알게 된 거지? 가르쳐서 안 한 건가? 예, 지금 나가요. 예. 아, 이거 무영님 코트예요? 네, 마음에 드세요? 이제 가세요. 제 일이에요. 제가 할게요. 아, 뭐 꽤 많이 남았는데 그냥 같이 합시다. 실체도 안 입으면서. 아, 이 정도면 악필은 아니죠. 악필은 아닌데 중학교 2학년 남학생 글씨 같아요. 네, 중2가 다섯 장만 더 쓰고 갈게요. 근데 이 회사 다닌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했잖아요. 나 이 회사 대표라고. 아, 진짜 그런 농담도 하지 마시라고요. 저 조만간 대표님이랑 만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어르신 뵙고 얘기할 거예요. 어르신한테 뭐라고? 회사 홈페이지에 대표이사 인사말 걸 사진 올려놓으시라고요. 자기가 대표라고 농담하고 다닌 사람 있다고. 그럼 딱 거기까지만? 네, 영업팀 과장님이라고 일러바치진 않을게요. 하, 감사합니다. 짤 보냈네요. 안 가세요? 가셔야지 제가 편하게 일을 하죠. 문자 하나만 보내고 갈게요. 그럼 저 상관하지 말고 편하게 일하세요. 소회의실이 있는 3층 3분만 전원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와서 도와주는 거 날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이것도 나쁘진 않네요. 괜히 여지를 주는 나쁜 남자 당분간 해주세요. 나한텐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럼 지금 김소림 선생님한테 나쁜 남자인 건가요? 그럼 본인이 지금 착한 남자 같아요? 아, 예. 어? 어? 아유, 전원이 나갔네.
일을 더 이상 못 하겠네요. 아, 퇴근하세요. 아, 빨리 치우세요. 네. 나만 이상한 거 맞지? 계속 잠깐만요. 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아, 네. 천천히 오세요. 내 맘을 집어넣다 뺏었다 어지럽게 해 울다 웃었다 날 헷갈리게 해. 가끔 퇴근 후에 점검 차원에서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무서운 얘기 해드릴까요? 아니요. 해드리고 싶으신데. 아, 괜찮아요. 어, 저 뭐야? 뭐야, 왜, 왜, 뭐, 뭐, 뭔데? 아, 왜 사람을 놀리시고 그래요? 아, 이상하시네. 겁이 많으시네요. 아니, 겁이 많은 게 아니라 상상력이 풍부한 거죠.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아, 전철역까지만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바로 앞에 마을버스 있어요. 전철역까지만 모시다 드릴게요. 오늘 헷갈리게 하는 건 여기까지. 그리고 이건 날 헷갈리게 한 벌이에요. 다음에 회사에서 만나면 모른 척 하기로 해요. 전에 네. 오늘 카레 식당 찍고 가시면 돼요. 네. 오늘 예. 저 대표님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여기다가 왜? 아 여기 우연히 한번 와봤는데 맛이 아주 감동적이어서 선물 하나 하고 싶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나? 남수 씨.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아, 뭐 회사 일이랑 지혜 씨 생각하고 있었죠. 저 지혜 씨, 이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회사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고 우리 회사도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클 가능성이 충분하니까 김소람인지 김소림인지 그렇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인력보다는 이 전문가를 영입하는 게 아주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퇴근하고 일 얘기하지 말고. 아빠 있잖아요. 아들 있나 봐요. 아, 아까 화장실 다녀오면서 고모라고 부르는 거 들었어요. 조카구나. 조카랑 엄청 친하네. 자식이 없으면은 조카랑 엄청 이뻐하고 친하죠. 맞다. 그럼 저분 돌싱이어도 자식은 없나 봐요. 다행이네요. 뭐가요? 두 분 결혼하시면은 지분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저 지금 욕심도 많게 생겼는데. 여길 어떻게 알고 온 거지? 일부러 찾아온 것 같은데. 누군데요? 친근의 회사 직원들. 좀 선을 넘는 애들 같더라. 아, 요즘 애들이 다 그렇죠 뭐. 개념 없고. 아, 안 되겠네. 얼른 들어가 쉬어요. 일찍 마감하게. 저 죄송한데 저희가 마감을 해야 돼서. 아,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아빠. 아니, 집이들 안 가고 여기는 웬일들이야? 아, 그때 사다 주신 샌드위치가 맛있어서 그 스티커에 있는 이름 검색해서 찾아왔습니다.
아, 이 시간에 샌드위치를 먹으러? 뭐 샌드위치를 핑계로 데이트하러 온 거죠. 아빤 여자친구 보러 왔지? 여기 사장님, 아빠 애인인 거 우리가 알아버렸네? 아휴, 아니라니까. 친구. 어? 아유, 그거 있잖아. 그 여자 사람 친구, 그거. 그 대표님, 아까 먼저 나가셨는데 퇴근을 좀 늦게 하셨네요. 아, 요즘 경무에 시달리는 사람 있어서 좀 도와주다 왔어요. 누구? 강의사님? 아니, 그건 아니고. 저 되도록이면은 야근하는 환경을 만들지 맙시다. 예. 먼저들 가요. 우리 아빠 사랑꾼이네. 집 가는 길에 얼굴 보고 싶어서 왔나 봐요. 지혜 씨,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들어가서 물어봅시다. 진짜 여사친인지 아니면 사귀는 사이인지. 아우, 딱 보면 몰라요. 사귀는 사이지. 나중에 날 잡고 진지하게 물어볼게. 오늘은 일단 가요. 가요. 아, 진짜로요? 그 군대 동기 아니면 현실 남매? 그 여동생 괴롭히는 오빠 같아 보였어요. 캐릭터 있어 보여서 좋네요. 와인 마시러 왔니? 나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찍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 뭐야, 뭐 감기 몸살? 그런 것 같아. 아니, 튼튼한 애가 갑자기 왜 그래? 마음의 병 아니야? 요즘 그분이 안 오시는 것 같던데. 까불지만. 왜? 요즘 그 녀석 연락 없어? 다음에 밥 살게. 오늘은 미안. 그래, 데려다 줄게. 아, 네. 아, 집이 근처라 괜찮습니다. 정리는 내일 와서 하고 일단 나가자. 아, 진짜 많이 힘들구나. 그래, 얼른 정리하고 나가자. 어. 그리고 이건 날 헷갈리게 한 벌이에요. 잠깐만 나와. 이게 미쳤나. 너 미쳤어? 스토커로 신고할까? 너 진짜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이유가 뭐야?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게 이유다. 꺼져. 너 오늘 일은 다 하고 온 거야? 이걸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다 아냐? 혹시 뭐 저기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버티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는 수준하고는. 씨, 내가 싫으면 네가 나가. 작은 누나, 밖에서 뭐해? 건우야, 그 몽둥이 좀 가져와. 야, 안 가. 가. 너는 진짜 가, 가. 어우, 저걸. 진짜. 아이씨, 앞 좀 잘 좀 보고 다녀요. 죄송합니다. 아니, 나만 잘못했어.
주말엔 여기 와서 지낼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 엄마. 어쨌든 내일 같이 가. 짐이랄 것도 몇 개 없는데. 아, 괜히 그 집에서 트집 잡고 괴롭힐까 봐 그러는 거지. 엄마 걱정돼서. 아, 그 집 사람들 뭐 다 양아치야. 별 걱정을 다 하네. 아니, 건우는 몸살기가 안 떨어지니? 아, 하루 자고 나면 괜찮아지겠죠? 아니, 감기 한 번 안 걸리던 애가 웬 몸살? 그런 날도 있는 거지 뭐. 오늘 따뜻하게 하고 자나. 습도 체크 꼭 하고. 네, 선생님. 아, 이제 주중에는 우리 집에 태주가 없구나. 아빠 또 울라 그러지? 아니야. 아, 주말에 사위를 데리고 오는데 내가 왜 우니? 주말에 사위가 오면은 뭘 맛있게 해서 먹이나? 아이고, 하긴 뭘 해. 그냥 저 시켜 먹어. 그래, 아빠. 나도 주말마다 특식 준비하는 거 미안해서 싫어. 아, 상준이한테 김치볶음밥 만들라고 할게. 그래, 그럼 내가 맛있는 신김치 준비해 놓을게. 좋지. 결혼식 날짜 안 잡았어? 아, 그 새해 설 지나서 할까 해요. 아, 요새 애들은 재밌어. 뭐 순서가 다 지 멋대로야. 아니, 뭐 결혼식, 혼인신고 안 하는 사람도 많고, 뭐 애부터 갖는 사람도 있고. 예, 애부터 갖는 건 너무 싫더라. 그건 너무 이상해. 할머니, 옛날 사람? 옛날 사람 말이 맞는 것도 많아, 인사가. 소림이랑 건우, 너희들도 혼인신고부터 해서 또 우리를 놀래킬 거냐? 뭐, 앞날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기만 해봐. 아유, 그냥 새 식구도 생기고 변화가 있으니까 아주 재밌다. 소림이 건우 짝도 빨리 보고 싶어. 큰누나, 기분이 어때? 무슨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랑 한 집에서 살게 된 기분? 좋아. 재밌고. 부럽다. 아, 부럽다 진짜. 너희는 뭐가 문제인데? 너, 무영이 그 친구랑 뭐가 문제야? 그냥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럼 매달릴 필요 없어. 넌? 나 뭐 병원 일이 바빠서? 에휴, 얘들아. 나도 상준이랑 지주고 볶다가 20년 만에 만났잖아. 만날 사람은 꼭 다시 만나게 돼 있어. 좋아. 나도 20년 후에 중년의 사랑을 불태워볼게. 나도 20년 후에 중년의 로맨스를 해볼게. 아이고, 내 환갑생일 때 데려줘 와라. 아무튼 언니, 내일부터 파이팅이야. 어? 10월드에서 절대 밟히면 안 돼. 걱정 마. 내가 이 집안 장녀의 명예를 걸고 10월드를 평정해 볼게. 우리 그거 한번 해보자. 그 어렸을 때 맨날 하던 거 있잖아. 유치한 거. 야, 야, 어? 야.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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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3, 2, 1. 3. 난. 네. 파이팅! 예! 발걸음서 자동적으로 나와. 어머. 상준이가 쓰는 친구는 가을에 새로 산 건데, 아이, 뭘 또 이렇게 사오셨어요? 아, 그래도 제 정성이죠. 아유, 생각보다 짐들이 많네. 겨울 옷들이라 부피가 좀 크잖아요. 그리고 태주가 책이 좀 많아요. 어머님도 책 읽는 거 좋아하신다면서요. 제 책장에서도 한번 골라보세요. 오, 고마워. 기대된다, 태주 책장. 사돈, 저희 집에서 점심 같이 드시고 가시죠. 아, 감사해요. 이거 다 정리하려면 저녁까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저녁도 드시고 야식도 드시고 가세요. 아, 근데 지금 비번 누르고 들어오셨죠? 시댁 식구들이 그 마음대로 드나야 드는 집인가요? 아, 그 비번 바꿨는데요. 요 며칠만 풀었어요. 어머니 댁에서 가져올 물건들이 많아서요. 뭐 김치나 주방 도구 같은 것들이요. 저희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들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누가 신혼부부 아들 집에
아무 때나 문 열고 들어오겠어요. 사돈의 저 품격을 믿겠습니다. 믿으세요. 그럼 저는 내려가서 점심 준비할게요. 네. 와드려. 금방 내려갈게요. 오, 사진이랑 똑같아. 완전 예쁘다. 성공. 이거는 뭐지? 내용물 표시가 안 돼 있네. 배동찬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낮 1시 우리 같이 갔던 카레 식당에서 기다릴게요. 내가 거길 왜 가? 손님한테 눈치 주지 마. 바쁜 시간 다 지나가서 괜찮아. 그게 아니라 저희 당고모한테 사기친 사람 같아요. 사기 결혼 가야죠. 그래? 네, 분명해요. 누굴 기다리는 것 같은데. 나가요. 여기서 얘기해요. 잠깐이면 돼요. 나오라니까. 밖은 추워요. 난 여기 있고 싶은데. 얘기 듣고 싶어서 온 거 아닌가? 듣고 싶지 않으면 가던지. 난 맛있는 카레나 먹고 갈게요. 오늘의 특성 카레는 뭔가요? 오늘의 카레는 고구마 코코넛 카레입니다. 맛있겠네요. 그걸로 하나 주세요. 아니, 두 개 주세요. 난 오늘 내일 이틀을 기다릴 참이었는데 오늘 바로 봐서 좋네요. 아직도 사기치고 다녀요? 진짜 다신 안 합니다. 이 영혼을 파는 아주 힘든 일이었어요. 요샌 생활비 벌면서 오디션 보러 다녀요. 그 꿈은 아직도 포기가 안 되나 봐요. 뭔 소리야 이상민 씨. 내가 재능 있는 거 확인했잖아요. 넌 그냥 괴물이야. 가짜 검사 배동찬. 진짜 괴물은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한 대 치기 전에 웃지 마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고 내가 큰 죄를 지었어요. 상민 씨한테. 뻔뻔하긴 했지. 그래서 좋은 정보를 주려고 온 거예요. 어디서 또 사기를 치려고? 사기인지 아닌지는 상민 씨가 판단하고 난 할 말만 할게요. 할 말이 뭔데? 할 말이 뭐냐고 이 사기꾼아. 상민 씨 사촌 오빠. 내가 검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뭔 소리야? 상민 씨를 엿먹이고 싶어서 일부러 모르는 척 했을지도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어, 글쎄 그게 뭔 소리냐고? 재밌는 얘기 다 같이 듣게 하고 싶어요? 전쯤에 오디션에 낼 프로필 사진을 찍으러 갔었어요. 배우 이상준이 거기서 찍고 잘 됐다는지. 응? 상민 씨 사촌 오빠 사진관에. 자, 여기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여기서 이상준이 프로필 찍고 스타가 됐다길래 와봤습니다.
그래서 프로필 찍으러 마늘 옵니다. 그럼 배우 지망생이신 거죠? 네. 10년째 무명 배우예요. 이번 오디션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검사인 척할 때도 왔어? 아! 안녕하세요. 일부러 날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닐까 싶은 눈빛이었는데 보이더라고. 10년 전에 너 가능성 없는 거. 그 사람 날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고 이 사기꾼아. 믿고 안 믿고는 상민 씨 자유예요. 난 상민 씨한테 속지 않는 차원에서 말해주는 겁니다. 진짜 영식 오빠가 그랬다고? 넌 10년 전에도 가만 없어 보였다고? 칼로 푹 쑤시는 듯한 그 말을 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말도 안 돼. 그분 내가 배우 지망생을 하다가 검사가 됐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랬다면 왜 나한테 한마디 안 했을까? 예전에 사진 찍으러 온 적 있지 않으세요? 배우의 꿈을 접고 검사가 되신 건가요? 물어봐야 되잖아. 그래서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그것까지 정리해줘야 돼요? 상민 씨가 사기 결혼을 하게 놔두고 재밌게 구경을 했다고. 당신네 사촌 오빠가. 왜? 영식 오빠가 왜? 가서 물어봐요. 나도 궁금하긴 한데 뭐 상상은 해볼 수 있지. 그것까지 말해봐. 아니 머리가 그렇게 나빠요? 피클 좀 주세요. 네. 상민 씨 많이 착해졌다. 여기 있는 밀크티를 끼얹을 수도 있었는데 말이야. 하던 말이나 마저 끝내. 그분 고등학교 때부터 상민 씨랑 같이 살았다고 했죠? 고모네 집에 얹혀 살면서 눈칫밥을 먹었겠지. 절대 그런 적 없어. 우리 엄마 우리랑 똑같이 먹이고 똑같이 해줬어. 그건 상민 씨 생각이고 분명 더부살이에 서러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걸 다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다고? 우리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내가 쓴 소설이라고요. 뭐 실화인지 아닌지는 성민 씨가 직접 확인해봐요. 고구마 코코넛 카레입니다. 아빠 지금 사진관에 계시지? 잘 모르겠는데. 맛있게 드세요. 조심해요. 어쩌면 내가 짰던 연극보다 더 큰 판을 짜고 있을지도 몰라. 골골하네. 수빈이랑 나랑 아침 내내 정신없이 일했어. 그래? 그 집에서 가장 건강한 게 현정 고모인데 왜? 고모도 이제 아플 애가 된 거지. 아, 점심에 그냥 샌드위치로 때우고 저녁 때는 우리 오래간만에 된장찌개 고기 사 먹을까? 좋지. 그러면은 내가 퇴근하고서 고기 사갈게. 여보, 또 왕창 사오지 마라. 아니야, 오늘은 조금만 사갈게. 꼭? 오빠, 배동찬 가짜 검사인 거 알고 있었어? 여기서 오디션에 내 사진 찍었던 거 오빠 기억하고 있었다며.
이상민, 아니 너 또 무슨 소리야 그게? 대답해봐. 누가 그래? 배동찬이 그러더라. 오빠가 자기 가짜 검사인 거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나한테 말 안 했대. 너 그 자식 다시 만나니? 사촌 오빠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만난 거야. 그동안 그렇게 당했는데도 또 그놈 말을 믿어? 배동찬 여기서 사진 찍었어 안 찍었어? 빨리 대답해. 여기서 찍었더라고 10년 전에. 맞아. 그랬었다고 그랬었어. 기다려봐. 여기서 찍었다고 해서 10년 전 자료 다 뒤져서 찾아냈어. 이거. 맞네, 이 사람.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네. 여기서 찍은 프로필로 오디션 통과했다고 상준이가 광고해줘서 전국에서 사진 찍으러 인파들이 몰려왔었어. 오디션 지원하는 거, 입사원서, 입시원서. 내가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기억하니? 더구나 10년 전에 온 사람을. 그래, 상민아. 우리 그때 밥 먹을 정신도 없이 일했어. 그때 번 돈으로 우리 24평 아파트도 장만했어. 우리 첫 아파트를 장만할 정도로 그때 너무 정신이 없었다는 소리야. 오빠 눈썰미 좋고 기억력도 좋잖아. 눈썰미도 없고 감도 안 좋아서 동네 사진관 주인으로 딱이라고 네가 한 말 아닌가? 너 수빈 아빠한테 정말 그런 소리 했었었니? 대답해봐. 배동찬한테 넌 10년 전에도 감흥 없다고 말했다며. 오빠 왜 날 속이려고 해? 거짓말하지 말고 다 말해봐. 아이고 상민아, 그놈 말을 믿을래 내 말을 믿을래? 그런 말 했어 안 했어? 그래 했어. 10년 전에도 가망 없어 보였다고 아주 후배 파줬어. 내 사촌 동생은 결혼식장에서 그런 망신당하고 우리 고모는 신부 대기실에서 충격받아가지고 주저앉아 있는데 내가 그 정도 거짓말도 못하니? 그래, 나 같으면 더한 거짓말도 있겠다. 상민아, 난 네가 온실 속의 화초로 커서 아주 걱정이야. 뭐가 진짜인지 분별을 못하잖아. 너 그러다가 진짜 큰 사기 당한다. 이상민, 빨리 수빈 아빠한테 사과해. 나 진짜 섭섭하고 불쾌하다. 야, 이상민, 여보 있어봐. 이 집에 진짜. 배동찬.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2인분도 거뜬하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세요. 점심 재료가 일찍 끝나서요.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네. Nous souhaitons investir plus activement. 저희는 좀 더 적극적인 지분 참여를 원하고 있습니다. En travaillant ensemble, nous pourrons développer l'entreprise et la faire fructifier. 우리 같이 큰 청사진을 그리고 회사를 키워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Nous envisageons également de créer des filiales alimentaires et de promouvoir la diversification des activités. 식품 관련 계열사도 만들고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지분 참여 비율은 경영권과도 관련 있지 않습니까? 那个我们可以下次再谈。
그건 나중에 논의하는 걸로 하시죠. 希望沈代表现阶段只考虑我们善意的投资就好。 신 대표님은 저희의 허위적인 투자금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 회사, 저희 제품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일단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를 거치겠습니다. 어제 고생 많으셨죠? 죄송해요. 어제 다 못해가지고. 여기요. 밤 새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3시간은 잤어요. 죄송해요. 감사하고요. 근데 오늘 무슨 일 있어요? 밖에 차들이 잔뜩 서 있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던데요? 외국에서 손 큰 투자자들이 오셔서 지금 대표님 회의 중이세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인데 어떤 조건이냐가 문제죠, 뭐. 잘 될 거예요. 우와. 고생하셨습니다, 대표님. 아니, 이게 뭡니까? 아, 이 회사 근처 마트에서 군고구마를 팔더라고요. 아마 그 카레집 앞에 고구마랑은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아, 오늘 회의하느라 피곤하실 텐데 제가 이 힐링푸드로. 예, 네, 고맙습니다. 드시고 계세요. 저는 그러면 회의실 좀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아, 아니요. 앉아요. 같이 먹어요. 감사합니다. 야, 자, 아이고. 오, 맛있게 생겼네. 근데 뭐 맛은 별로 없는데요? 아, 이게 좀 식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아까는 엄청 맛있었거든요. 아니 뭐 이 정도 마시면 뭐 따뜻하다고 별로 맛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탕비실에서 데워다 드릴까요? 아,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내가 늘 사던 데서 살게요. 아, 조대리는 이게 입맛에 맞는구나. 어, 조대리, 자, 갖고 와서 먹어요. 자. 아, 어. 아 예. 그래. 계셨어요? 아, 뭐 하긴요. 뭐 새로 나온 팬들 좀 있나 보러 왔죠. 오늘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는 것 같던데. 아,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어젯밤에 못한 숙제 오늘 가져다 주고 오는 길이거든요. 아, 그거.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렇게 땡땡이 쳐도 돼요? 제가 할 일은 다 하고 왔습니다. 뭐 고르셨어요? 아, 예, 뭐 볼펜들 좀 있나 봤어요. 아, 펜. 좀 비켜주시겠어요? 저도 펜 좀 고르게. 아, 예. 예, 보세요. 이 펜으로 썼으면 분명히 자국이 남을 텐데. 보고 싶어요. 무영매 언니. 네? 제가
밥 사드릴까요? 왜요? 트리 선물 받았는데 밥을 못 산 것 같아서요. 아, 괜찮습니다. 나 보고 싶었죠. 아니요. 수고하세요. 카레로 오세요. 가게 쉬는 시간인데요. 오늘 카레로 오라고 쓰셨잖아요. 그냥 가게 홍보 차원에 쓴 거예요. 착각하셨구나. 전 디테일 홍보의 달인이잖아요. 아빠 카레 홍보하려고 한 거예요. 무영님한테 오라고 쓴 거 아니에요. 보고 싶다고 쓴 건 맞습니다. 월드컵 결승전 보고 싶다고요. 재밌게 보세요. 소림 선생님이랑 같이요. 나한테 정신 차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난 나이도 많고 딸도 있고 또... 정신 차리세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좀 솔직해져 봐요. 선생님이야말로 정신 차리세요. 앞으로 즐거운 일기만 쓰라고 했잖아요. 신무영 씨랑 같이 있는 게 즐거운 일기가 될지도 몰라요. 우리 딱 100일만 만나요. 100일 후에 제가 살게요. 아님 뭐 해외 지사로 가시던지요. 100일 후가 너무 괴로울 것 같아서 시작 못하겠습니다. 누가 몸생 아닐까 봐. 알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인생이 한 번쯤 뻔뻔해져도 좋잖아. 그래요. 이해해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김소림 선생님, 오늘 하루만, 아니 딱 10초만 뻔뻔해지겠습니다.
나만 이상한 거 맞지 계속 이러진 않겠지 하루 종일 들리는 가슴이 이게 사랑인 거 맞지 혹시 병은 아니겠지 너 때문에 나 바보가 되는 걸 Oh no 항상 나를 설레게 만드는 인테리어가 예쁘네. 아, 예쁜 것도 중요한데 이런 건 끝나고 문제 생기는 게 많더라고. 그래서 계약서도 잘 써야 하고 공사도 큰 회사에 맡기는 게 좋아. 역시 그렇겠네요, 장모님. 장모님과 신혼집 인테리어를 얘기하는 날이 오다니. 이제 우리끼리 오길 잘했다. 너희 어머니까지 같이 왔으면 얘기 길어진다. 맞습니다. 이런 거 말고 다른 유니크하고 아름다운 컬러는 없나요? 그럼 옆에서 태주가 하하하 어머니 아니에요 진짜로 정말 에휴 이것도 너무 괜찮아요 하하하하 이러면서 시간 다 갈걸요? 야 너 잘한다 장모님 흉내도 내볼까요? 해봐 야 저 상준아 저 일로 와봐 너 태주 섭섭하게 하면 저 혼날 줄 알아 진짜 내가 언제 그랬냐? 말 좀 더듬지 말고 좀 잘 좀 해봐봐. 지금도 그랬잖아요. 똑같은데? 내가 언제? 내가 언제? 어머니. 그래. 잘 보고 왔어? 네. 아 견적 여러 개 받아왔는데 어머님도 한번 봐주세요. 태주 마음대로 골라. 둘이 같이 살 집인데. 그럼 상준이랑 같이 결정할게요. 그래. 어머니한테 내가 선물 하나 하고 싶은데 뭘 하는 게 좋을까? 아이, 어머님 괜찮아요. 그런 거 안 하셔도. 내가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럼 나도 내가 알아서 결정할게요. 자, 방금 구웠습니다. 태주 씨 집에 갈 때 가져갈 것도 포장해놨어요. 이모님, 이모님 쿠키 저희 집에서 인기 최고예요. 자주 구워줄게요. 이모님 어디 아프세요? 아, 감기 몸살이 떨어지질 않네. 제 동생도 아프던데. 이번 감기가 좀 독하고 오래가는 것 같아요. 왜요? 뭐가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것 같네? 민터가 건조한가 보다. 그치? 아니고요. 나가서 왼쪽이요. 잠깐 약 좀 먹고 올게, 언니. 어머니. 많이 안 좋으실까봐요. 야, 김건우. 너 왜 약속 안 지켜? 카페에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냥 지나가는 길에 커피 생각나서 들린 거예요. 태주 씨가 봤으면 어쩔 뻔했어. 큰 누나가 거기 있을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 아무튼 내가 카페 오지 말라고 했잖아. 별일 없었죠? 별일이 뭐 있어. 그날 가족 모임에 너랑 나만 안 왔다 뭐 그런 얘기 듣고 상준이랑 태주 씨는 계속 싱글벙글 행복해 보이고 다행이다. 태주 씨는 걱정하지 마. 당차고 현명한 사람이야.
목도리는 뭐예요? 어디 아파요? 감기 몸살. 그러는 넌? 나도 몸살. 나도 아파요. 이러다 감기 들겠다. 집에 가서 자. 밤샐 작정 아니었어? 아, 그랬는데 교수님 걱정돼서요. 가려다 드려야죠. 넌 의대 도서관에서 공부를 안 하고 왜 중도에서 해? 교수님이 중도 애용한다고 했잖아요. 귀엽구나, 너. 너 남자한테 귀엽다고 하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더 귀엽네. 아주 인기 있는 의사가 되겠어. 저 그러면 졸업할 때까지만 기다려주실래요? 까불지 말고 집에 가 얼른. 에이, 농담 아닌데. 춥다, 가자. 어, 잠깐만요. 자. 어? 야, 아, 나 괜찮아. 자. 아, 왜 이래? 저 지금 기침 환자한테 의료봉사하는 거예요. 아니야, 됐어. 자, 이것도 벗어줄게. 아니야. 야, 이러다 네가 환자 되겠다. 가자. 그 목도리를 내가 못 돌려줬지 아마? 새록새록 기억이 나죠? 우리 학교 앞에 분식점에서도 만난 적 있잖아요. 비 오는 날에. 맞다. 기억난다. 우리가 어렸을 때 추억이 은근 많아요. 난 계속 보고 싶었는데. 웬일이야? 이모님, 제 막내 동생이에요. 어? 그래요? 안녕하세요. 근데 두 분 서로 아는 사이세요? 저 카페 몇 번 들렸다가 그 사장님. 아, 예, 손님. 예. 몇 번 마주쳤어. 예. 네가 그 카페에 갔다고? 블로그나 SNS에 우리 카페 많이 올라와 있어요. 태주 씨 몰랐구나. 그거 보고 많이들 찾아오는데. 아, 그렇죠. 혼자 왔었어? 아니면 전현 씨나고 왔었나? 아, 아니 그 출퇴근길에 몇 번 들렸었어. 아, 그렇구나. 야, 너 온 김에 상준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가라. 지금 카페에 계시거든. 아니, 나중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 아니, 나 옷 좀 갖춰 입고 인사를 드릴게. 예. 남동생이 첫인상을 근사하게 드려야지. 예쁜데?
아니, 그래. 내 생각이 짧았다. 나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 그래. 아니, 이모님한테 인사드리고 가야지. 어. 아, 예. 아, 안녕히 가세요. 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또 봬요. 잘생겼죠? 어, 이모님. 아, 가다 헤어지 않아 사갈까요? 아, 아니에요. 한숨 자고 나면 낫겠지, 뭐. 아, 근데 제 동생 카페에 자주 왔어요? 어, 자주는 아니고 어, 가끔 왔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저 녀석 요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여자랑 같이 온 적도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 재수생 아니면 삼수생 사귀는 거 아닌지 너무 어릴까 봐. 이모님 괜찮으세요? 아, 태주 씨다. 가서 좀 쉬어야겠어. 빨리 가세요, 이모님. 아, 그. 아니, 저 이쪽. 집. 어, 그래. 우리 집. 두지 마. 뭔데? 잠깐만. 짠! 이게 뭐야? 우리 이렇게 화목하게 살자고. 근데 얘네 진짜 대가족이다. 응. 잠깐만. 어? 요거 너 닮았다. 아, 잘생겼네. 아, 참. 건우랑 현정 이모랑 서로 아는 사이 같더라? 그래? 어떻게? 아니, 건우가 현정 이모 카페에 우연히 몇 번 갔었대. 아까 길에서 만나서 인사하고 있더라고. 역시. 우리는 특별한 인연이라니까. 맞아. 아, 얘가 건우야, 의사. 그러면 요거 현정이면 어때? 오, 닮았다. 아, 잠깐만. 요거 제일 예쁜 건 나. 네가 더 예쁘지? 그치. 합천에 있는 가야산 중턱에서 황토 가마를 짓고 직접 장작을 떼서 도자기를 굽는 선생님이 계세요. 네, 그분도 명장으로 섭외했습니다. 아, 좋네요. 그럼 지방 출장을 한 2박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 예, 맞습니다. 뭐 지방 촬영을 먼저 하게 되더라도 첫 회는 행복한 칼의 명장으로 갈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도 태주 씨 아버님이 조만간 승낙하실 것 같아요. 아, 참. 그 이상준 배우 스토커는 어떻게 됐어요? 그 이상한 편지 보낸 사람. 헉! 무슨 일 있었어요? 그 예전에 그 서점에서 전기 충격기 들고 나타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미국 부모님 집으로 가서 치료받고 있다고 하고. 어, 그럼 또 다른 사람이네요? 뭐 무슨 편지를 보냈는데요? 뭐 상준이한테 아들이 있고 자기가 애 엄마라나 뭐라나 참. 와. 아픈 사람들 정말 많다. 설마 상준 배우님 아니죠? 아유 무슨 그런 소리. 아, 네. 죄송한데 손님이 오셔서. 안녕하세요, 승구 오빠. 아니, 대표님. 누구? 저 예전에 상준이 코디했던 이장미예요. 상준이 신인 때 사극 같이 했던. 아, 그때 그 혹시 코디팀 막내? 네, 맞아요. 아유, 몰라봤네. 미안해. 아, 너무 오래돼서. 참, 저 이것 좀 드세요. 어, 빵 좀 사왔어요. 제가 호주에서 오래 있다 왔거든요. 근데 다시 일을 좀 해보고 싶어서요. 혹시 기회가 되면 꼭 불러주세요. 그래요. 네, 반갑네. 상준이랑 동갑이어서 친구처럼 지내고 그랬었지. 이제 기억이 나네. 저 그럼 가볼게요. 바쁘신데 방해해서 죄송해요. 아, 네. 네. 고마워요. 네. 아, 되게 적극적이시네요. 정말 일을 하고 싶은가 본데요. 제 기억으로는 뭐 술 좀 좋아하고 불성실했던 것 같은데. 아휴, 오래돼서 가물가물하네요. 아, 잠시만,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아니, 얘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영식 오빠가 가짜 검사인 거 알고 있었는데도 나한테 말 안 하고 있었다고. 아니, 넌 그놈한테 당하고도 또 그놈 말을 믿어? 만나러 나간 자체가 문제다.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았단 말이야.
아니 영식이 오빠가 너한테 그럴 이유가 없잖아. 더부살이 하면서 서름이 쌓여서 내가 망하길 바랬을 거라 그러더라고. 이래 미친놈. 그 자식이 정말 그랬어? 딱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하여튼 뭐 이런 뜻으로 나한테 말을 했어. 영식이는 뭐래? 옛날에 찍은 사진을 찾았는데 기억 못하고 있었다고. 넌 사기꾼 말을 믿을 거야. 네 가족 말을 믿을 거야. 아이. 자, 으쌰, 많이 먹어? 자기 너무 많이 사왔어. 맨날 이러더라. 에이구, 내가 슬픈 기억이 있어서 그래. 아, 또 그 얘기 하려고 그러지. 아빠가 고2 때부터 고모 집에 들어가서 살았잖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엄마는 바로 재혼하고 그리고 새아버지가 날 때리고 그래서 가출하고. 내가 그 자식 생각만 하면 피가 막 피가 끓어. 고모 집에 들어가서 사는데 날 똑같이 대해주시려고 애는 쓰지만 어떻게 뭐 자식하고 조카하고 같겠어. 에이고, 이렇게 고기 굽고 먹는데 마음 편하게 못 먹겠더라고. 많이 먹으면은 나 싫어할 것 같아서. 아유, 그만 말해 여보. 난 그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슬퍼. 고2, 고3 한참 먹고 싶은 나이잖아. 그런데 난 슬그머니 젓가락 내려놨어. 너무나 먹고 싶은데도. 아빠, 앞으로 아빠의 삼겹살, 한우, 등심, 안심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많이 먹고 자, 소처럼 한번 공부해보자. 뭐지? 뭐야 이 시간에? 그걸 확인하러 오신 거라고요? 안 되는 소리지. 아니, 상민이 그 철없는 게 누구 말을 믿는 거야. 진정하고 앉아봐. 물론 말도 안 되지만 직접 듣고 싶어서 왔어. 너무하시네요, 고모. 만약에 우리 아버지 살아계셨으면은 저한테 이렇게까지 못하셨을 텐데. 우리 아버지 많이 따르셨다면서요. 큰오빠 훌륭한 사람이었지.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속상했지만. 아유, 그런 소리를 여기서 왜 해. 저희 엄마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남편 죽자마자 재혼해서 아들이 새아버지한테 맞건 말건 보고만 있었던 게 사람이니. 그만하세요, 고모. 저 고모 덕분에 밥 얻어먹고 잘 살았습니다. 너 걔가 가짜 검사라는 거 눈치 못 챘니? 저도 고모 위해서 희생 많이 했는데 고모는 자기 자식 걱정만 계속 하시네요. 영식아, 너도 그만해. 야, 내려가자. 배동찬 그놈이 우리 집안 분란을 일으키는구나. 응? 아이, 그 사기꾼 말은 뭘 귀담아 들어. 응? 아이, 내려가자. 어서 나와. 네. 내려가자. 제가 더 어떻게 할까요, 그놈? 당신 아들이 술 마시고 사고 쳐서 배부른 여자가 찾아왔을 때 저한테 처음에 뭐라고 하셨죠? 신자 확인되면은 네 아들로 하자고요. 그래서 상준이 덕에 도움을 받으면서 잘 살았잖니. 예. 그러면 상준이한테 얘기해도 되죠? 태주 씨는 다 이해해 줄 거예요. 저처럼 눈물밥 먹고서 살아왔으니까. 마음대로 해.
거예요. 너무 좋다. 너랑 이렇게 손잡고 동네 산책하니까. 너를 데려다 주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좋다. 우리 떡볶이 사가지고 들어갈까? 안 돼. 촬영 아니어도 야식은 안 돼. 넌 항상 어쩜 그렇게 수도승처럼 사니? 한 번이 두 번 되고 습관되면 큰일 나. 내일 브런치 먹으러 가자. 나 내일 출근해야 되잖아. 브런치 먹고 데려다 주면 되잖아. 진짜? 그럼. 이것도 꿈만 같다. 상준 씨. 나 기억 안 나? 영월에서 우리 석 달 동안 같이 지냈잖아. 너를 보는 게 지난 하루에 내게 얼마나 힘이 된다는 걸 넌 알까. 마음에 새겨진 그대가 있기에 몇 번이고 넘어지고 부서진다 해도 그날이 와도 맘 하나면 그걸로 충분해. 모든 시간이 행복일 테니. 확인은 놓고 답이 없어. 안녕하세요. 10초만 뻔뻔해져도 될까요? 이상준 아이를 가졌다고요. 저한테 진료 보러 오셨었죠? 곁에 있을게. 내 아들은 잘 있어요? 가까운 곳에 전화기가 거실에 그대로 있던데 너 아빠 어디 있는지 못 봤어? 아빠 자전거도 현관 앞에 있던데. 근데 또 전형적인 감기 증상은 아니시고 혹시 생리 주기는 정확한 편이세요?